다음은 미국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누군가 식당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무슨 다이빙을 어떻게 했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웬 남성이 싱크대 위에 작은 사다리를 올라타고 무슨 올림픽 다이빙 대회 나가나요? 심호흡까지 합니다. 자, 저기서 어디로 뛰려는 걸까요? 자, 준비합니다. 하나, 둘, 오. 어디로 뛰었습니까? 싱크대로 풍덩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아예 그냥 흰색 물거품이 그냥 사방팔방 튀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주방에서 저러고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남성이 멕시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데 3년째. 저곳이 자신이 일하는 주방 싱크대입니다. 근데 저 날이 언제냐?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에요. 내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을 기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을 즐기기 위해서 다이빙을 한 건데요. 예. 저날 새벽 4시에 청소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싱크대에 물을 채운 후에 다이빙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튀었죠. 저 이후에 다이빙하고 나서 청소도 말끔하게 하고 마지막 날을 끝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제대로 된 알바생이었습니다.